아니, 사실, 그러게요. 전반적으로 뭔가, 좀더 캄하게 그냥 오버하지 않고 해도 잘 했을 텐데.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조금 시상식이라 약간 좀 흥분을 좀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, 앞으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무대를 꾸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, 되게 스스로 되게 좀 배움이 생겼고, 정리도 되고,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. 그리고 상도 너무, 너무 감사드리게 많은 상들을 받아가지고, 개인상도 개인상이지만, BTS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마마는 정말, 마마는 진짜 뭐랄까요, 내가 2000 지금 기억나는 게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여튼 저는 항상 그 시상식을 항상 봐왔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맞나? MKMMF? MKMMF? 여러분들 MKMMF 알아요? 이거 너무 너무 올드한 시대인가? 몰라, 몰라. 아무도 몰라.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게 마마로 뭔가 바뀌고, 그때부터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응, 알아. 당연히 알지. 사실 저는 그 시절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으로서. 아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렇다. 우리 좀 약간 동나잇된가 보다, 그치? 이렇게 마마로 바뀌고, 되게 그만큼 저한테는 사실 마마라는 시상식은 되게 뜻깊어요.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어요.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봐왔었고, 되게 뭔가 해외 아티스트도 막 오고, 막 수도꼭 닥터들이 나왔을 때도 진짜 너무 멋있었고, 막, 우와, 멋있다 했는데, 이제 BTS 팀으로서. 사실 마마에 가가지고 퍼포먼스도 하고, 처음에 뭐 진짜 지민이랑 저랑 같이 뭐막춤 배틀도 하고, 네, 댄저 부르고 2014년 때, 네, 그러면서 꾸준히 마마에 나오면서 뭐 런도 하고 피땀 눈물도 하고, 와 진짜 저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되게 뜻깊은 또 플래티넘 상이라는 걸또 받고,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, 와, 3년 동안 우리가 진짜 4개 상을 다 받았다고? 약간 이런 게 사실 너무 너무 그전 상황들이, 많은 상황들이, 우리의 상황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죠. 신기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또 오늘은 늘 BTS로 참석을 해오다가, 그냥, 이제는 그냥 솔로가 나왔던, 한, 제이홉의 아티스트, 한 제이홉의 아티스트래. 솔로, 제이홉으로서 뭔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, 그것도 되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. 신기했던 것 같아요, 오늘 하루는, 진짜. 그래서 사실, 수상소감도 사실, 너무 옆에서 항상 멤버들이 잘 이야기를 해줬어가지고,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, 사실, 좀 항상 뭔가 멤버 말하고 나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, 이게 처음부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정리가 안 되고, 여튼 저는 사실 다시 한번 남준이를 리스펙하게 되더라고요. 아, 진짜. 여튼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
그리고 무대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, 왜냐면 저는 그 과정들 하는